유선이랑 볼까요? 네. 짠. 소녀시대 등 공주병이 가장 심한 멤버는? 아, 거울을 좀 자주 보고 더 신경을 잘 많이 쓴다. 저희 멤버들 다 워낙에 성격이 털털하고 좀 이렇게 막 꾸미거나 이런 거 잘 못해서 많이 꾸미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한꺼꿀째로 꾸몄는데 네, 한꺼꿀째로 근데 워낙에 그래서 이제 좀 꾸며라, 여자처럼 해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.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 멤버들 거울도 있긴 있거든요. 우리 한번 같이 말해보자. 우리 생각하는 게 맞나? 맞아요? 어, 나도 지금 떠오르는 멤버가 제시카 형으로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? 네. 하나, 둘, 셋. 서연이 유리? 어, 유리는 얻어걸렸네요. 하나 얻어걸렸네요. 예상도 못했는데. 예상도 못했는데, 우리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거울 좀 많이 보라고. 서연이가 고등학생이라서. 네, 고등학생이라서 그런지 아직. 지금 사춘기라 네. 한참 메모에 또 신경을 많이 쓸라 해서. 유리 양은 또 거울을 많이 봅니다, 그럼? 본인이. 본인이 맞죠? 노골적으로 유리! 아, 나는 유리라고 말해. 유리적으로 그렇긴 하다. 그러니까 그게 거울을 많이 본다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다른 말이 있잖아요. 공주병. 이게 보시면 더 나쁜 건데. 아, 차라리 거울 보는 게 낫지 않아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저희 멤버 살 좋아요. 네. 이러면 안 돼요. 이런 느낌을 왜 받았냐면요. 네. 표정을 되게 예쁘게 잘 지어요. 평소에 이렇게 웃는 표정도 잘 짓고, 귀여운 표정. 어떻게 하나요? 뮤직비디오나 자켓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 가장 능숙하게 하는 멤버 중 한 명. 맞아요. 그러면 표정 한번 날려.